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에어플라인에서 경기 진행됩니다. 아스트릭이 EU 공격, V네트 NRF 수비입니다. 이게 에어플레인이란 맵, 개인적으로는 에어플레인이란 맵을 좀 좋아해요. 대회 맵들 중에서. 좀 뭐, 뭐랄까, 표현이 조금 뭐, 억세긴 한데, 쪼이는 느낌과 들어갈 때 또 확 들어갈 수 있는 느낌, 뭐, D그자에서의 교전, 압박,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맵 제작하신 분이 그걸 의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밸런스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 네. 개인적으로는. 이게 맵마다, 물론 이렇게 정확하게 그렇진 않습니다만, 특성택이 조금씩 있는데, 에어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온상민 해설이, 예, 좋아하시는. 자, 일설 지역 쪽. 살짝 한번 흔들어 보려고 가고 네, 있고요. 진입까지 입구까지 거의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 네. 나가면 어쨌든 설대거든요. 근데 베스트는 골방 쪽에서 같이 들어가 주면 더 좋죠. 이렇게 시선을 끌어주면 지금 수비하는 선수들이 시선을 분산시키니까 지금 같은 아주 정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아스트릭이 네. 정석으로 진입해서 입구에서 양쪽을 들어가겠다. 그럼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쪽을 봐야 되니까. 그럼요. 자, 1설보다는 처음에 초탄을 잘 꽂아야 돼요. 이걸 어쨌든 적은 숫자로 많은 숫자를 상대하게 되는 그림이 된다면 1설 때에서. 그렇죠. 자, 2설 쪽에 수비가 조금 더 몰려 있는데 이쪽으로 오려는 움직임. 자, 1설 들어왔어요. 일단 잘 먹었어요. 일단 하나 지켰고. 일단 V네트 4번 잡았습니다만 일단은 잘 막았긴 했거든요. 나머지 숫자에 장사 없죠. 네. 나머지 선수들 지금 수비 둘 빼고 모다가 최정환 선수만 남았고 잡히네요. 문 쪽이랑 창문 쪽, 그 골방 창문 쪽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설 때 들어갈 때 가장 좋은 정석이다 라고 네. 말씀드렸던 게 거기까지 쉽게 진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초탄으로 막고 그 다음 선수까지 연타로 막아주면 좋은데 초탄 잡고 4번 곽상우 선수였네 예. 누웠거든요. 예. 물론 그것도 잘한 겁니다만 집중력이 나머지 선수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렇죠. 빼고 보다가 커팅을 당하거든요. 네. 아스트릭 입장에서는 좋은 형태, 원하는 그림을 들어간 거고 V이네이트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어요. 병력에 밀리니까, 숫자에 밀렸으니까. 맞습니다. 그 상황에서는요. 짜임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워낙 이 아스트릭의 선수들이 정말 그 내공이라고 해야 하죠. 이런 것들을 잘 갖고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정말 짜임새에 있어서만큼은 네. V이네이트에게 절대 뒤지지 않아요. 지금도 디귿자 상당히인데 V이네이트가 1라운드도 그렇고 2라운드도 그렇고 초반에 어떤 이게 수비라는 게 단계적으로 뒤로 물러주는 게 좋은 상황일 때도 있거든요. 네. 근데 아예 뒤에 후진 수비, 뭐 아웃사이드 형태로 아예 빠져버리면 아웃 포지션이 돼버리면 공격해 들어가는 쪽에서 그게 일관화 돼버리면 공격해 들어가는 쪽에서 그 다음 라운드 들어갈 때 공격의 템포가 속도가 좀 더 빨라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데미지가 오고 수비 입장에서는 그럼요. 데미지로 오거든요. 그럼요, 이게 그럼요. 일단 50m에서 내가 막느냐 상대가 100m까지 전지를 하느냐 이건 차이가 있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걸러주는 그 포메이션을 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2절. 1, 2라운드가 그래요. 네, 자, 상원 쪽에서 수비. 자, 일단 둘 끊어냈고요. 사원 진입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런 거거든요. 네. 결국은 이게 이 다음 라운드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뭐 전 라운드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하, 결국 최수일. 공간을 허락하는 거예요 쉽게. 네. 자, 곽상우 선수 혼자 남았는데 1-2 박정재 거기에 분위기 좋은 최수일까지 남았습니다. 네,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남아있는 시간은 네. 설치가 안 됐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네. 설치가 돼버렸어요. 이설 지역에 설치되고 최수일이 끊어내네요. 최수일 선수가 현재까지 4킬, 라운드당 2킬씩 했어요. 네, 최수일도 그렇고, 네, 네, 야, 어쩜 이게 붙이는 것까지 있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네. 회사, 그쪽에서. 회사. 네. 그러니까 회사, 인증원이 되게 좋아 보인다. 그러게요. 있어 보인다. 뭔가 인증해주는 데인가 봐요. 그러니까요. 네. 깨알같이 회사까지. 회사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또 나중에 쉬는 시간에. 그렇죠.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그래도 최정환이 최수일 스나이퍼를 끊어냈습니다. 좋죠. 시작부터 이렇게 끊어낸다는 건 좋습니다. 그 또 수비, 수비 입장에서 스나이퍼를 끊었습니다. 그럼요. 이렇게 되면은 속도 템포가 늦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은 괜찮아요. 그 수비가 그러니까 이게 1, 2라운드는 뒤로 완전 그 빠진 아웃사이드 아웃 포지션에 가까운이 아니라 아웃 포지션이었죠. 그렇죠, 뒤로 완전 그렇죠. 쳐져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형태가 계속되면 일관화되면은 공격기 들어가는 입장에서 시간을 완전 많이 제공을 하는 셈이거든요. 네. 똑같은 라운드 타임이라도. 네, 이렇게 수비가 조금씩 건드려 주는 게 좋아요. 네. 조금씩은. 자, 너무 들어가는 건 안 됩니다만. 그럼요. 자, 이성훈 원창목 둘 남았어요.
C4를 들고 있는 선수는 원창훈 선수인데 아 이거 진짜 맞춥니다. 요거 크네요. 요거 자, 큽니다. 그리고 최정환이 이거 커요. 원창훈 끊어냈어요. 이건 다행이죠. 최정환이 바로 네, 그렇죠, 끊어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완전 잘한 거죠. 네. 김성훈, 아, 최정환. 이번 라운드는 최정환의 라운드네요. 그러네요. 벌써 5킬 2데스. 네. 굉장히 좋습니다. 최정환의 라운드,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포인트를 하나 따라간다는 것이 지금 V-Nate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죠. 다행입니다. 그렇죠. 3대 0 관계를 달라요. 네. 수비가 약간 1-2라운드하고 다르게 수비가 약간 앞으로 나와줬다는 점. 네? 나와줬죠. 그렇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최정환 선수가 지금 스나이퍼 최수희 선수 끊어내면서 그렇죠. 동작 라운드 시작이 됐어요. 이번에도 먼저 하나 끊어요. 그 1-2라운드 같은 경우는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거죠. 네네. 여기서 만약에 최정환이 잡힌다 하더라도 잡힌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라운드에 남아있으면 그 다음 라운드, 그 다음 라운드 들어올 때 아스트릭이 돌다리 두드리는 심정으로 계속 두드릴 수밖에 없고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공하니까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게 반대로 이게 안 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최정환 선수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현재 7킬 단연 탑킬이고요. 네. 이렇게 되면 뭐 숫자 차이도 많이 났고 이번 라운드도 뭐 무난하죠. 그러네요. 무난하죠. 무난하게 갈 수 있죠. 물론 이걸 아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만 무난하게 숫자적인 여유를 만들어주고 왔다는 얘기예요. 아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이 해줘야 또 최정환 선수가 아니, 신나죠. 나머지 선수들도 근데 그리고 이게 그 수준이 되는 선수인데 그럼요. 보여줘야죠. 최정환이 시작부터 늘 끊고 갔는데요. 당연히 라운드 이겨줘야죠. 뭐 물론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FPS의 비율은 적은 굿샷입니다. 적은 숫자가 많은 숫자를 잡아냈을 때의 희열, 공감이 최고의 또 백미거든요. 그건 그래요, 네. 사실은. 근데 이제 상황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여기 1대1! 최수미과 정혜동! 야, 이거 세이브하면! 세이브하면 이거 최수미 완전 물건이에요! 야, 원래 물건이었거든요, 최수미는! 자, 근데 이거! 아, 근데 이러면 정혜동 입장에서, 정혜동 남아있는 부인의 때 정혜동 입장에서는 세이브! 1대3 최수미! 이것이 최수일의 클래스다. 아 대박이에요. 이거 대박이에요. 최수일 1대 3세이브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맞아, 이게, 맞죠? 야, 그 물론 제가 야, 근데 이게 최수일이 정말 물건인 게 제가 그래도 FPS의 묘미는 적은 숫자로 많은 숫자를 잡아냈을 때의 희열과 쾌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그러자마자 지금 최수일이 세이브한 거예요. 야, 최수일 선수한테 예, 음료수 하나라도 하나 사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야겠는데, 진짜. 아, 이렇게 되면 V-Nate 지금 선수들, 글쎄요, 심리적으로 관리가 될까 모르겠네요. 특히, 최정환 선수가 시작부터 이번에도 킬을 했거든요. 그리고 잡혔습니다만, 뭔가 중요한 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라운드를 뺏겼다는 거. 그러면 최수일이, 분위기가 선수들이 그리고 미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지금 V-Nate의 지금 뭐 최정환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네. 아니 왜 각계격 아니 참나 이거 아유 예. 아, 뭐하냐 이럴 수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무리 아, 제가 최정환 선수면은 진짜 예 그랬을 거예요. 아, 네. 제가 최정환이었으면 마우스를 던졌죠. 저 부스를 나왔을 수도 있어요. 아, 그 정도군요. 네, 최정환 선수 이제 워낙 인격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그쵸. 훌륭한 선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저같이 막대 먹진 않았기 때문에 여기 하는 거였죠. 근데 이거는 열받을 만한 상황이에요. 아, 근데 또 이럴 때 최수일한테 잡혔어. 이러면 최정환 선수 진짜 뚜껑 열려요. 네. 많이 본인도 말릴 수밖에 없고 또 반대로 아스트릭은 좀 더 뻗어나갈 수 있게끔 최수희 선수가 동기부여를 해준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번째 라운드가 2대2가 되는 라운드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3대1, 4대1 벌어졌잖아요. 이거 승부는 기운 그림이었는데 그 라운드가 네. 그러니까 이 네 번째 라운드가 정말 V-Nate 입장에서는 발등을 찍은 라운드입니다. 아 이거 너무 큰데요. 박상원 혼자 남았어요. 후반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죠. 가뜩이나 사실은 이쪽에서 엄청 잘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스트릭인데 더군다나 이게 아바는 다른 그 FPS랑 다르게 전후반 그 전환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쵸. 시스템이 이게 되어 있으니까 바로. 네. 다른 종목이야 전반에서 후반 넘어갈 때 그 호흡적인 측면에서 관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바는 전반 끝나고 바로 넘어가거든. 그 다음 라운드가 바로 저 후반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 심리적으로 뭔가를 추스리고 할 만한 그 시간적 여유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다 잡았어야 되거든요. 경기 중에도 계속 다 잡았어야 되고 야 근데 그걸 놓칩니다. 5대1까지 전반전 마쳤고요. 후반전 아스트릭 2전의 수비 아 최수일 지금 공격. 7라운드째 내 11킬 1댔어요. 이거 온라인에서 만났으면 핵이지. 그렇죠. 와. 근데 이게 지금 리그고 최수희 리그가 방송 경기에서 30살이 와 20, 야 20살 못지않은 예. 아 저 집중력 저 샷 예.
노장의 투혼. 그러니까요. 아, 최승희. 이 정도만 10년 더 해먹을 수 있어요. 그럼요. 예. 아, 진짜. 야, 실력은 아마 아, 최승희이면 녹슬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 선수는. 그러니까요. 예. 아, 진짜 손바닥에 기름칠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아, 어마어마해. 진짜 만지는 것마다 그 마우스가 왠지 진짜 최승희과 한 몸이 될 것 같은. 아, 아 거기에 최승희 또 이런 식으로. 야, 그러니까 총으로만 쏘는 게 아니에요, 이 선수는. 이것저것 다 합니다. 네, 앞뒤로 쏟아내네요. 아 누가 생각나네요. 그러니까요, 예. 네. 우리만 아는 게. 나 아, 그렇죠. 네. 예. 아, 이런 아 근데 이게 아스트릭이 네. 이게 그 이런 상황을 겪어본 선수들은 오, 한 개 맞았습니다. 아마 알 수 있겠습니다만. 네네. 이게 아 경기가 그 라운드 하나가 경기를 완전히 기울게 만드는. 아, 자 그래도 정혜동, 정혜동 선수가 잡았어요, 잡았어요. 예, 최수일을 잡았고 근데 정혜동이 요걸 잡으면서 위치를 분위기를 알아요, 근데 양쪽으로 네 지금 알고 있는 아이고, 상황이에요. 네 양쪽으로. 근데 10호를 바라보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하고. 네. 시간은 아직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0초 때 지금 진입을 한 상태고 지금 서원 쪽에 들어가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설대 쪽에 들어가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시간은 아직은 의미가 있지 않아요. 아직은 서로에게 5대 1인데요. 이걸 야 이걸 정혜동 선수가 어떻게든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이것도 이런 상황은 베스트는 그냥 숫자를 계속 줄이는 것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하나 하나. 네, 하나 아까 하나? 보셨다시피. 아 맞는데. 자. 야.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네. 자 옆에 있는 그 둘이 같이 있다 보 같이 있을 때의 시너지 최고의 효과를 이렇게 발휘하는 네. 거예요. 어르신분들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e스포츠 중계하면서 어르신분들은 처음 했는데요. 네. 아우 네. 또 부부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아, 보기 좋습니다. 아우 네. 예. 너무너무 좋네요. 자 6대 1까지 벌어지면서 매치 포인트 아스트릭 정말 쉽게 가져갑니다. 아 네 컸어요. 네. 데미지가 컸어요. 4라운드 전반 4라운드 그러니까요. 아하. 최승일 13킬 2데스. 아 최승일 좋네요. 지금도 호흡이 약간 늦었는데 딱 끌어쳐 주는 장면이. 네. 이게 원래 근데 대기 줌을 한다는 게 그 끌어친 아니, 대기 줌을 한다는 게 맞는 건 아니거든요. 집중력이라는 게 집중력을 지속한다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선수들이. 오 하나 더 잡았어요 최승일. 아 되게 경기를 빨리 추출해야 되는데 이게 VNAT 입장에서는 일단 전반전에 그 4라운드가 너무 컸어요. 그러게요. 아 최수일 하나 더 잡았어요. 지금 15킬 2데스. 최수일이 경기를 완전 만드네요. 지배하네요. 단 7라운드인데 라운드당 2킬씩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도쿄 FPS 경기를 할 때 합니다. 라운드당 평균 1킬을 넘으면 아 이 선수가 정말 잘하는 선수라고 그렇죠. 하거든요. 왜냐면 라운드 평균 1킬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네, 대회에서. 네, 네, 네. 보통 0.89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뭐 최수인 오늘은 지금 한 경기만에 2가 넘어요. 몇이 되겠네요. 어마어마하게 네. 잘한 거예요.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아... 사실 저희가 아스트릭 하면 최수일 그리고 아바에서 최수일 스나이퍼를 빼고 스나이퍼를 논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